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저희가 이 더워지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비만 인구를 확인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정말 멈추지 않는 노보디스크의 질주에 대해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보디스크가 올해만 해도 주가 41% 상승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이 반도체 기업인 ASML을 뛰어넘고 유럽 최대 기업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비만 치료제 자체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비만 치료제, 노보디스크가 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과, 그 부분이 더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에 노보디스크는 시장 확장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카탈란트를 165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덕분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벨기에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까지 생산 시설을 더 단단하게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형 시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중국 시장 내에서 승인 판매가 났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그 매출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에 최근에 2029년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클레이튼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이었는데 기존 보유하고 있던 2,500명의 근로자에서 1,000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 캐파를 더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그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확장의 힘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국내 출시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국내 수요자들도 계속해서 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너무 인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 2회, 1회 주사를 맞는 환자 수를 제한한 상황이고요. 지금 노보디스크뿐만 아니라 일라이 릴리 비만약인 제파이드 역시나 좀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 출시는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는 지난해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제쯤은 좀 허가가 되지 않을까,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정확한 일정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보디스크의 대표는 한국은 아주 좀 기대가 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출시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 이 기대감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비만 치료제에 발맞춰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국내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최근 어제 28일에 서울대 연구진에서는 먹기 전에 배부른 이 GLP-1에 대해서 이 뇌작용 원리를 찾아냈다 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말 이 비만 치료제 자체 개발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간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린 상황인데 정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이미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약품부터 LG화학, 삼청당 제약까지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임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지, 어떤 걸음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모시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력설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고 전력 쪽 역시나 기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은 그 후보들이 그 굉장히 좀 주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미국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교체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맞물렸을 때 아직까지는 좀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따라 이제 뭐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
시간도 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렇죠?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뭐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달 그 1일부터 20일까지 변압기 수출 그러니까 중대형 쪽의 수출이 그 전년 기간 대비 133%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따른 재무적으로 앞으로도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고 이번 수출 증가의 영향만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 증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가 이 이슈가 국내로 통해서 이슈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내용들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 인프라의 경우에는 지금은 계속 좀 유효하고 있는데 EU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HD 일렉트릭 뭐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한 재룡전기도 있고 일진전기도 있는데 이 세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고환율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할 겁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너무 고점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5년치 수주가 지금 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무적으로 계속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캐파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그게 늘린다 하면은 이게 또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룡전기가 있는데 이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그 HD 현대 일렉트릭 다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그 전력 설비에 대해서 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수요가 좀 많이 찬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꽉 차게 된다 한다면 후발주자로는 재룡전기가 부각을 계속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전선과 변압기 이제 동시 수혜를 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선 쪽에 그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변압기 쪽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1월 때 미국에 4,318억 원 규모의 변압기 좀 수주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변압기 수주를 좀 진행을 했고 작년 그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자를 좀 발표를 했던 시점에 대해서 초고압 변압기 및 케이블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그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2023년 말에 2,600억 원에서 2026년 말에 4,330억 원 규모로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설비 투자 그 진행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2026년부터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는 일진전기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지금도 좀 매수 관점으로는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그리고 일진전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뭐 전력 쪽은 실적이 받쳐주는 쪽이다 보니 계속해서 주가도 잘 가고 있고 그만큼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한해운인데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네. 오신 기업인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 기업을 또 이번 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오늘 보니까는 22%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거의 뭐 12주 연속 상승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이 운임 지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물동량이 일단은 지금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일단 재고를 쌓아놓겠다라는 심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문제가 이제 홍해 사태죠. 홍해로 배가 못 가고 희망봉으로 우회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이제 배가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 또 여기에 구간이 운행 구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항만보다 동부 항만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거든요. 물동량도 지금 동부 항만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부 항만 노동조합이 지금 197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다시 파업 파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처리 비용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운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사실은 뭐 어저께까지 보신다면 STX 그린로직스 약간 작은 기업이 움직임이 나왔다면 오늘 뭐 대한해운이 움직이는 거는 이건 좀 더 체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하고 지금 전면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미국 그 보고서가 아침에 좀 돌았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지정할 리스크가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부담감들. 그리고 어쨌든 대한해운이나 뭐 H&M 이런 기업은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임 가격이 오르게 되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반응하면서 오늘 좀 한 20% 급등하고 있고요. H&M은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H&M도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해운사들이 운임에 포함되는 게 컨테이너 운반하는 이 비용, 하역 비용이거든요. 그럼 이거 관련된 거는 뭐 KCTC라든지 동방, 최근에 동방 주가 상승 좋았고 KCTC는 약간 윗꼬리가 나오는 변동성이 있지만 이들 기업도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피해주는 뭔가요? 피해주는 이게 보니까는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배로 옮긴다고 하던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프랑스 월드컵 지금 특수 맞아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물건이 뭐 정말 코로나 때처럼 뭐 6, 7개월씩 지연되는 건 아니니까 그 영향은 좀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요즘에 시장은 괜찮긴 한데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분명히 운임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텐데 물론 대기업 그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 자체가 장기로 하기 네.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타격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고는 있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입니다. 어제 상장했나요? 이 기업은 오늘 마켓 무버는 아닌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좀 마켓 무버였는데요. 이게 지금 그 1시 이후로부터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저는 갖고 온 내용이 뭐냐면은 비중 축소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비중 축소를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리스크는 계속 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일 그 코스닥에서 상장을 했고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좀 오래됐는데 이게 63년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출범한 기업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오래됐고 심지어는 이제 공모가를 좀 살펴보니까 7,000원으로 봤는데 이게 첫날 공모가 대비 한 그 두 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상승을 했다. 오늘은 또 떨어졌다.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금 출처 사용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시설 운영 채무 상환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10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 77억 원, 채무 상환이 한 4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채무 상환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근데 보통 상장하는 기업들 전부 다 채무 상환 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이? 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는데 최근에 그 증시 우리나라 그 상장하는 기업들 보면은 2차전지와 연관된 기업들이 이제 상장했을 때는 채무 상환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장을 이렇게 좀 채무 상환이 일부 좀 껴있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작년에 이게 지금 엑시트든 뭐든 준비를 했던 시점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때 올라오게 되면은 엑시트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이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 출처 사용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는 채무 상환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 운영 자금이 77억 원이면은 이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대략 거의 인건비
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운용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호 예술 해제, 즉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특이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에 있기는 하지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접근을 좀 고려를 해보겠어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폭이 좀 컸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중 축소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신규적으로 만약에 추후에 접근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공모가 7천 원 아래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7천 원 아래까지는 거의 저주 아닌가요 지금? 예, 저는 좀 예, 네 알겠습니다. 하이젠 R&M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어제 상장을 한 기업인데 약간 좀 재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